이렇게 해보도 안 되는 그때는 이제는 자 차이점이 나지요. 이렇게 보여요. 앞에 이게 탐포예요. 이게 나가고요. 하지만은 이 단계까지는 안 가야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최후의 방법은 이 단계까지 가야 돼요. 자, 만져보자. 우리 이름이 뭐지? 승현이? 승우 한번 만져봐. 자, 진짜 사용은 하지 말고 이렇게 벌어지게 돼 있어요. 톱니바퀴로 되어 있어서 벌리게 되어 있습니다. 손수 돌려봐봐. 괜찮은데? 그렇지. 이게 실제 사용하고 있는 수박입니다. 자, 경찰이 왜 필요하냐, 불함이 언제 느끼냐라고 물어봤는데,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비 오는 아주 캄캄한 밤이에요. 사람들도 지나가지 않아요. 근데 누군가가 쓰러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달려갈 수 있는 것은 딱 경찰관하고 소방관 일부밖에 없어요. 이게 아까 경찰관이 되고자 하면은 공부도 열심히 해야지만은 남을 돕겠다는 봉사정신이 없으면은 경찰관 되고자는 안 돼요. 우리 경찰관은 힘들어요. 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힘든 만큼 보람이 있는 것이지 편하면서 보람을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다는 이게 봉사정신이 기본적으로 깔리지 않으면은 내가 그냥 편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면 경찰관 못 버틴다.